30초면 핸드폰 게임 성능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뿐만 아니라 요즘엔 뭐 핸드폰으로 웬만한 컴퓨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업무, 일에서도 핸드폰, 스마트폰이 필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쓰다 보면 이 핸드폰이 느려져가지고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뭐 느려지고 렉 때문에 진짜 짠나게. 그럴 때 제가 단 30초 게임 성능, 핸드폰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30초 만에 핸드폰 게임 성능을 어떻게 빠르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핸드폰 성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게임 부스터 설정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밑에 가시면은 실험실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게임 퍼포먼스 관리라는 게 보이시는데 이게 GOS를 꺼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꺼주시면은 이제 평소에 핸드폰 게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설정란에 가셔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램에 들어가시면 여기 램 플러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4기가 되어 있는 거를 8기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8기가가 되시고 내가 만약 핸드폰을 빠르게 사용 안 하고 핸드폰 용량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2기가나 4기가나 6기가로 자기 설정에 맞게 다시 해주시면 원래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이런 거를 실행할 때는 8기가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평소에 생활할 때는 4기가나 6기가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세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이 두 가지 설정만 빠르게 바꾸시면 핸드폰 게임 성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의 GOS 논란이 되게 커졌었는데 이 GOS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 배터리하고 발열 때문에 일시적으로 핸드폰의 기능을 약간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설정인 램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상의 램을 늘려줌으로써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4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로 도로를 넓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쓰시다가 내가 게임할 때는 이렇게 GOS 기능을 끈다든지 가상 램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셔가지고 느려진 핸드폰을 빠르게 성능 좋게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단 30초 안에 핸드폰 게임할 때 그리고 성능까지 한 번에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